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7월 2일 12시 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때 소장 대리를 했던 사람이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관인데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대한민국 법치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어 문장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법리도 맞지 않겠죠. 아마 이 결정문은 두고두고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8명의 헌법재판관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시간 걸리지만은 어떻게 이런 수준의 문장이 나왔느냐. 더구나 기사 스크랩 수준밖에 되지 않는 국회가 통과시킨 소추장, 탄핵 소추장을 그냥 그대로 대부분 받아들여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전체 국가는 내나 있을 만한 8대 0의 스코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거론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전 헌법재판관의 비대위원장설이 있지만 당의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비대위원장에 노무현의 사람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고맙지만 정중히 사양하고 싶다. 반성을 해도 우리가 하고 혁신해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원 한국당 혁신 비대위 구성 준비위원이 그런 분이야말로 제대로 된 과거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 진지한 성찰의 결과다라며 이전 재판관을 거론한 바 있다는 겁니다. 요새 이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른바 개혁 논의는 이게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유한국당의 정체성과 진로를 결정하는 진지한 논의가 없습니다. 당헌을 잘 만들었어요. 그 당헌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헌과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와가지고 당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해체해가지고 그나마 개헌 저지선이라도 확보하고 있는데 그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자해적,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만약 이루어진다면은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사회주의 독재 또는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옮겨가는 헌법 개정을 빙자한 국채 변경에 협조하는 방향의 그런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입니다.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태 씨는 이번 선거 패배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패배가 홍준표 책임도 아니고 김성태 책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주된 책임은 트럼프죠.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함으로써 그 기사가 온통 언론을 덮어버리니까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홍준표, 김성태 두 사람인데 김성태 씨가 뭘한 사람입니까?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좌파와 손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좌파와 대결해 온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그리하여 좌파 정권의 등장을 돕기 위해서 카펫을 깔았던 사람이에요. 의도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겠지만은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면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실은 좌파 정권의 등장을 앞장서서 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국회에서 이른바 그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보여준 무리한 행동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루킹 특검 도입에 공이 있는 뭐 단식 투쟁도 하고 한 점은 또
나름대로 평가가 될 만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자유한국당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인륜에도 거스르고 이념적으로는 완전한 반역입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당헌에 적혀 있는 움직일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마치 냉전 수구 세력인 것처럼 좌파가 자유한국당을 비판할 때 썼던 용어를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와 가지고 김성태 씨는 자유한국당 그 넘어서 한국의 반공 우파 세력을 아주 수구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개혁을 하는 것은 그것은 두번 좌파를 위한 두 번째 서비스가 되겠죠? 두 번째 서비스. 김성태 씨 하자는 대로 하면은 자유한국당은 지금 집권 세력의 도움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언론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견제 세력으로서 사라지면은 이 정권은 성인군자라도 견제가 안 먹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성인군자라도 독재로 가게 돼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에서는 그 독재가 김정은 쪽으로 다가가는 독재가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파멸적입니다. 그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김성태 씨인데,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씨를 개혁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최소한의 윤리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처럼 이번 개혁 운운하는 데서 빠져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충성을 했는데 탄핵된 다음에는 겁을 먹고 박근혜 대통령을 멀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유린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리고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헌법 개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헌법만 살아 있으면은 국민들이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할때그 헌법의 힘으로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역할은 한국의 보수 정당이 맡았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포기하느냐의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씨는 자유한국당을 분열시킴으로써 자유한국당의 이 역사적 역할, 어떻게 보면 민족사적 역할입니다.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일에 개혁이란 간판을 달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맨정신을 가진 정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이정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입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입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만나서 김정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 김정은이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신념보다도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데서 뛰어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마적 본성, 질투심, 시기심, 컴플렉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오심을 부추겨가지고 인간을 흉기로 만드는 그 공산주의는 절대 악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에 이기려면은 공산주의와 비견되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 신념입니다. 이슬람 또는 기독교 이런 거죠. 이슬람 국가 중에서
공산주의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 국가에서 공산주의자가 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 정도 신념이 없으면은 트럼프처럼 김정은 만나고 나서 김정은처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신념 없는 국회의원들은 좌파와 싸우다가 좌파를 닮게 됩니다. 좌파의 논리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입으로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는 수구 세력이었다. 우리는 반공 세력이었다. 우리는 냉전 세력이었다. 완전히 김정은이나 남한의 종북 세력이 하던 말을 그냥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지금 개혁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혁을 주도한다는 사람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팔려버린 거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할 일은 대한민국의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영혼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영혼입니다, 이거. 몸이 망가지면 치료하면 됩니다. 정신이 망가져도 정신과 의사 잘 만나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망가진 존재는 구제불능입니다. 영혼이 뭐냐? 거기에는 신념도 들어가 있고, 역사관도 들어가 있고, 인생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혼은 정신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개념이죠. 그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게 당헌입니다. 자유한국당 당헌. 지금 개혁을 운운하는 사람들 제발 당헌 가지고 공부 좀 하십시오. 그 당헌 잘 만들었습니다. 당헌 앞에 있는 우리의 사명은 아주 명문입니다. 거기에 실천 가능한 액션 플랜을 뽑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를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야죠. 김정은을 편드는 자는 적으로 보고, 김정은에 반대하는 자는 다 우리 편이고, 대한민국을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입니다. 대동단결을 해야 됩니다. 대동단결. 그 다음에 백의종군 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다든지 그거 다 벗어던지고, 지금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보수는 개인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분진 합격해야 합니다. 각자가 갈라져서 투쟁을 하더라도 목표를 딱 하나로 정해놓고, 지금 김정은 타도죠. 김정은 타도 해가지고 자유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접근하면은 그게 공격에는 힘을 합치는 게 됩니다. 분진 합격, 백의종군, 대동단결. 여기에만 충실하면은 얼마든지 외연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중도하고도 손을 잡아야죠. 바른미래당과도 연대를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른바 빅텐트 아닙니까? 빅텐트가 뭡니까? 개념을 넓게 잡아야죠. 적을 최소화해야죠. 한반도에서 적은 김정은과 김정은 추종 세력입니다. 한 줌도 안 됩니다. 그 10만 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우리 편입니다. 기본 구도를 김정은 세력 대 한민족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민족, 8천만 한민족의 챔피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념 투쟁, 이론 투쟁은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으로 하다가는 원수만 지게 되는 것이죠. 제발 좌파와 싸운 우파 대통령을 좌파에 넘겨준 사람이 이번에는 좌파와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보루인 자유한국당을 이제 김정은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